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시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잠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보름편의 중계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가 주님 순환의 성사의 끝까지 함께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분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당신의 손 그늘에 나를 숨겨주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시어 당신의 화살통 속에 감추셨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험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그러나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나님께 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바라는 곳 이시오니 결단코 부끄러움이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제 입은 당신의 도우심을 이야기하리이다. 당신의 정의로 저를 건져 살려내시고 제 하소연 익히 들으사 구원해 주소서. 주님 제가 믿는데 당신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심령이 산란하여 비장하게 말씀하셨다. 진실이 진실이 말하거니와 그대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하여 서로 쳐다보았다. 제자 가운데 하나는 예수의 품에 기대듯 자리잡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였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눈짓을 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여쭈어보라고 하자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기대며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내가 빵 조각을 적셔서 주울 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시고는 빵 조각을 적시어 들고 시몬 이스가리오스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하려는 일을 어서 하시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상에 자리한 이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다. 유다가 돈 주머니를 맡아 있었으므로 더러는 예수께서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거나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여겼다. 유다는 빵 조각을 받자 곧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인자가 영광스럽게 되었고 인자로 말미암아 하느님도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하느님이 영광스럽게 되셨다면 하느님도 당신 안에서 인자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곧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나는 잠시 동안 그대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곧 나를 찾게 될 터인데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당신들은 올 수 없다고 말한 대로 나는 지금 그대들에게도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그대가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드렸다.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따를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고요? 진실이 진실이 말하거니와 달기 울기 전에 그대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만찬 석상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유명한 소설의 라틴어 제목 꼬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이 제목이 베드로의 이 물음에서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이 물음은 우리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잘 아는 제자라면 주님께 이렇게 바꾸어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러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그 길을 내가 함께 걸어간다고. 그분은 늘 나와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함께 걷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물음이 우리를 주님이 가시는 길로 순환과 죽음의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의 그 길을 걷도록 이끄십니다. 시편 말씀이 떠오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해도 무서울 것 없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아드님을 죽음의 희생제물로 넘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간절한 청을 들어올리도록 합시다. 저희의 스승이신 주님, 교리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올바로 전하고 가르치며 선포하도록 이끌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창조자이신 주님, 전 세계 모든 경제인들이 그들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 창조 질서에 맞는 행동을 추구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당신 아드님의 그 길을 충실히 열심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당신 가족이 드리는 이 예물을 자비로이 굽어 보시고 저희가 이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여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맞다고 어른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이 가까이 왔나이다. 옛 원수의 교만을 꺾어 승리한 구원의 성사를 새롭게 거행하는 축제가 다가왔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수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저겨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기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밤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조유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방송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궁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 주님 저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그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리는 복되도다. 예수여
기도합시다. 주님,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자비를 간청하오니 현세에서 저희를 길러주는 이 성사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 하느님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옛사람이 메어 있던 온갖 올가미에서 벗어나 새 사람에 어울리는 거룩함을 지니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항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